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겨울 새벽.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대법원 빈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잠입했습니다. 이 남자는 법원 컴퓨터에서 24,500여 개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비밀스러운 작업을 마친 남자는 놀랍게도 현직 판사였습니다. 김민수라고. 그 친구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다가 이제 다른데 재판부로 나가기로 됐어요. 이미 다른 법원에 나가기 직전에 새벽에 와가지고 이 일 터지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혼자 24,500개를 막 지운 거예요. 그거는 심의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시했죠. 지시했고 왜 지우라고 지시했을까 그래. 파일을 삭제한 사람은 김민수 판사. 당시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 기획 제1심의관이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그는 부장판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런 문건들은 실제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공개적으로 시킨 게 아니고 약간 정조직처럼 시켰다고 들었거든요. 아, 정조직이요? 직접 바로바로 그렇게 시켰다고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저기 김민수 판사님이시죠? 누구시죠? 저 MBC PD수첩 팀의 서종문 PD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저기 판사님, 저기 1월 달에 저기... 대법원장 퇴임식을... 7개월 뒤,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업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한 달 뒤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임 대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싹 지웠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인멸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되었습니다. 파일을 다시는 복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겁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이 지금도 꼭 적용되는 말이지 않나.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만 반면에서 당시 법원 행정처 실무 책임자는 임종헌 차장. 업무 역량은 대법관 후보 1순위로 손꼽히던 판사였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도 PD수첩에서 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수상한 대법원 문건 삭제 사건의 배후는 누구일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권력의 정점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 2만 건 넘는 파일을 몰래 삭제했고 대법원장이 쓰던 컴퓨터는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몹시 이상한 일들이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총 98건 900쪽 분량입니다. 사라진 수만 건의 파일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이 문서들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기 있는 문건들에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가 은밀하게 나누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대법원 재판이 부당하게 거래되었을 때 누군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고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또 한 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취재진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인근의 한 장례식장. 부고를 들은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 김주종 씨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후 30번째 목숨을 끊은 희생자라고 합니다. 옛날 기억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했고 현실은 좀 암담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놔버린 것 같아요. 주종 씨는 떠나기 전 동료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요. 항상 신세만 지고 가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일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구나. 주종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가서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해고된 지 9년. 주종 씨는 주검이 되어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준비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죽음을 김주중 씨가 해고된 것은 2009년. 당시 사측은 직원 7,000명 가운데 2,600여 명을 정리 해고했습니다. 김주중 씨도 이른바 죽은 자로 불렸던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중 씨는 구조조정에 반대해 76일간의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파업 마지막 날, 공장 옥상에서 경찰에 무자비하게 진압된 노동자 가운데 주중 씨도 있었습니다. 주중 씨는 경찰에 의해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비팅에서 그걸 경찰 특공대 올라오는 걸 막다가 결국에 고립돼서 무자비한 경찰 특공대의 폭력에 의해서 거기서 현행범으로 잡혔거든요. 정부는 주중 씨 등 파업 노동자들에게 2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빚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주중 씨는 밤낮 없이 배달 일과 미장 일을 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형사처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완전 뭐 빨갱이로 몰려서 한 3년, 4년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를 못했어요. 평택 인근에는 아예 쌍차 해고자라 그러면 아예 일도 안 시켰습니다. 거리에 쫓겨난 해고자와 가족들은 살 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희생된 노동자와 가족이 30명. 말 그대로 살인 해고였습니다. 한때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4년 고등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공장에 돌아갈 길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 2심 재판부 방청석에 있다가 고함을 질렀어요, 정말. 2014년이었으니까요. 2009년도부터 근 한 5년, 6년? 6년 만에 그렇게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법원 안에서, 법원 앞에서 그렇게 정말 소리내어 막 기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그때 빼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요건이 충분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저희가 2,100까지 호소를 했어요. 저희 노동자들 제대로 된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쌍용차 해고자들의 삶, 목숨을 갖다가 박근혜 정권하고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98건, 약 900쪽 분량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중요한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5년 대법원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로 쌍용차 판결을 들었습니다. 협조해왔다고, 조율해왔다, 뭐 비공식적으로 조율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면서도 설마 그랬을까라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보고서 보면서 이제 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서 했나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의심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같은 일은 안 벌어졌죠. 흑연성만 안 당했어도 다들 뭐 희망을 갖고 살고 있겠죠. 지금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네. 대법원이 쌍용차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법 판결을 뒤집고 사법거래에 나선 양승태 대법원이 두 번 죽였다. 부당재판거래, 원천무효, 책임자 처벌, 재심에 나서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이 세 번 죽이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었던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력했다고 자인한 판결은 쌍용차만이 아닙니다. 2015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과거사 정립 관련 긴급 조치 사건 등 두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아홉 건, 노동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네 건, 교육부문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총 21건입니다. 대법원이 예시한 사건 당사자들은 사실상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입니다. 정부 운영에 협력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KTX 승무원 판결을 들었습니다. 1, 2심과 달리 해고 승무원들이 패소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났을 때에는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연히 이것이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고 KTX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1심 통해서 저희가 KTX 승무원이 철도공사 직원이 맞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월급 임금이 다 부당이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불로 저희한테 1억 원 가까이 빚으로 개개인한테 다가오니까 이것만 해도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직후 한 해고 승무원이 3살 난 딸을 두고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복직의 길은 멀어지고 그동안 받았던 임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아깝거든요. 죄송해요. 언니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들의 잘못인 거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의 목숨값을 뭘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분노한 승무원들은 대법원으로 몰려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가 유례 없는 대법원 농성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해서 들어갔을 때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비서실장을 만났잖아요.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어떤 식으로 책임질 거냐고. 근데 그분들도 결국 말을 전달한다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해고된 지 12년. 꿈 많던 20대 승무원들은 거리에서 청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로 KTX 승무원 판결을 언급한 사람은 법원행정처 임정헌 차장. 대통령을 위해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작진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임정헌 전 차장을 찾아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말씀해 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청와대 뒷거래로 재판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까지 카메라를 뿌리치고 가는 걸 보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권력의 간섭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헌법은 사법 독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판결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이렇게까지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2011년 양승태 판사가 6년 임기의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뉴스를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텔레비 본 뒤에 양승태 내가 재판인지 대한민국엔 그렇게 젊고도 똑똑한 재판관들이 많을 텐데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 되는가. 좀 울컥한 마음이 났어요. 저 엉터리 재판장, 나 속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감옥에 가게 되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엉터리 재판장이라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 인터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귀가 불편하세요? 네, 이쪽은 완전히
이 멍멍이고 여기는 심한 난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하는 얘기를 잘 알아먹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원래 귀는 뭐 멀쩡했는데 고문 당해가지고 그때 귀가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요. 오재선 씨는 16살 때부터 27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1983년 귀국해 제주도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형사가 조청용 관련 그 기록을 쓰라고 그러대요. 아는 사람 이름 쓰고. 억지소리여도 돼요. 아니, 그런 사람 모른다. 아니, 이건 고문이야. 무조건. 포르팽을 여기 끕니다. 그래서 이걸 꽉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막 돌려요, 포르팽을. 아이고, 뭐 손가락이 뭐 출치. 아이고, 소리가 나오지. 엎드려 받쳐 시켜가지고 젊은 때니까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뭐 어딜 여기 붙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손을 등에 올리라 그래요. 사람이 미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돌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마 여기 머리가 좀 벗겨지래요. 경찰은 재선 씨에게 간첩임을 자백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재선 씨가 제주도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혐의도 씌웠습니다. 버스 타고 가라면서 버스 시간표를 봤잖아요. 그게 버스 시간표 탐지입니다. 국가기밀 중에. 제주도에 카르텔이 하나 들어섰다. 카르텔이 들어섰으면 뭐 카르텔에 대해서 뭐 옆 사람한테 저기 뭐야 물어보잖아요. 뭐 그게 탐지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재선 씨의 재판 기록에는 제주도에 세워진 칼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국가 기밀을 탐지한 것이며 그리고 버스 시간표를 수집했다는 것이 간첩 활동의 증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선 씨는 고막이 터지도록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오재선 씨를 재판한 사람은 양승태 판사. 고문 당하고 거짓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뻘갱이도 아니고 간첩한 사실 없습니다. 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양승태 재판장이 뭐라던가요? 판사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 남북이 대체 있는 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말이 이거 병신되니까 하나도 알아먹지 못해요. 재판받을 때부터는. 양승태 판사는 고문당했다는 재선 씨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을 접하셨을 때는 양승태라는 이름을 뭐야? 이 양반이 이때 여기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 기록 보니까 그러한 고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작성한 재판 기록에도 고문당했다고 호소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에 부탁한 사실이냐? 엎드려 뻗쳐 머리 박으라 해서 박았다. 고문 기간 얼마냐? 한 달이다. 경찰관은 뭐 있나요? 9명이 경찰관이 9명이었다. 이제 이거를 확인해서 재판장이 확인했네요. 말도 듣고 현장에서 말도 듣고 확인한 거죠. 이것도 읽어보고 사인한 거죠. 양승태 판사는 오재선 씨가 고문당한 사실을 알고도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7년은 굉장한 중형이에요.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변 사람하고 대화한 것이 죄가 된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양승태 판사는?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좀 더 심지어는 속된 말로 빨갱이 사냥에 나서야 된다라는 사명도 가졌던 것 아닌가 이러지 않으면 그렇게 좀 세게 나올 수가 없죠. 재선 씨는 5년 2개월을 복역하고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일본에 있던 아내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이후 일본에 두고 온 자식들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재선 씨를 붙잡아 고문했다는 당시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 카메라 좀 찾으세요. 카메라 찾으세요. 아, 고문 당하셨다고 선생님한테 고문 당하셨다고. 아니, 제가 고문한 사실이 없고요. 예. 그런 것은 내가 저 법정에서 전부 다 잊어놓으니까 그냥 가세요. 혹시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항상 방송국에서 치는. 저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그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리는 재선 씨에게 당시 고문 사실을 부인하는 경찰관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저 고문한 적도 없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웃으셨어요? 나요? 네. 이 사람 얘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니까 나속으로 웃는 거죠. 저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냥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재선 씨는 이달에 예정된 재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양승태 판사를 만나신다면 네.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 오판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증거 가지고 자택 찾아가야죠. 저는 억울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예? 말은 곱게 해야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나만 얘기는 못하지. 일단 대법원장이나 지내신 분이 당신이 판사면 내가 문제 될 거 아니야. 그 고문 경찰관들이 작성은 각본이니까 당신한테 대단 실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안 사건을 많이 다룬 판사였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한 간첩 사건은 모두 6건. 재선 씨 사건을 제외한 5건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내린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도 위헌 판결을 받아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첩 사건이 6건이에요. 간첩 사건의 판결이요? 조작 간첩 사건의 판결이 6건인데 이거는 저희가 그 조사했을 때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간첩 사건은 6건이길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급한 긴급조치 사건이 몇 건인가를 조사해봤더니 12건입니다. 거기에는 뭐 베더벨 사건이 다 있죠. 막걸리 방공법 사건에서부터 제2의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또 동화투기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데. 양승태 판사는 이후 법원 행정처 차장과 대법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끝에 2011년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단순하게 해서 가지고 카리스마, 조직 장악력 이거 하나는 누구든지 다 인정할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 사랑합니다 무등 태우고 저는 못 봤지만 비둘기도 날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우동 복장을 해 가지고 여 직원들은 어우동 복장을 해서 뭐 흥을 돋구기도 했다고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노동자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미국의 전설적인 군인 르완중위 사례를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르완중위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알려진 군인입니다. 제가 영향받은 느낀 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 철학 자체가 굉장히 엘리트 수준이었어요. 법원은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임명되면서 그러면서 일반 문제 칠 수 있는 법관들을 철저히 통제를 해야지 사법부가 훌륭하게 잘 굴러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은연초에 계속 내비쳤어요. 이번 사법농단 사태도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98개의 문건에도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63건 발견됐습니다. 사찰을 해서 얻을 목적이 뭐냐면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맞으려고 하고 킹시키고 반대 의견을 하지 말게 하고 소신 발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키는 판결한 대법원 판결 가면은 판결한 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의 반란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고분고분한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 그동안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판사 승진 제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장차관급의 고위직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판사들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주어 충성심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도 결국은 법원의 고위직을 늘리는 밥그릇을 챙기는 대법관은 아니지만 법원장보다 높은 그러한 고위직의 수를 대폭 늘려서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법원장들이 좋아하겠죠, 일단은. 이분은 특히나 다른 고위 법관들 중에서도 그런 판사들의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통해서 좀 법원 행정처 방침에 비판적인 판사들까지 감시 감독하고 이제 사찰하고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에 나선 이유도 상고법원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가의 배상금을 제한한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입니다. 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던 박동훈 씨는 1981년 영문도 모른 채 남산에 있는 안기부로 연행됐습니다. 81년 3월 7일 날 잡혀갖고 지금이니까 몇 년 들어가 37년 갔을까? 이 일이 와가지고 차가 저 뒤로 갔었어. 군사 독재 시절 안기부는 고문으로 악명을 떨치던 기관입니다. 요 영화 기관이. 박동훈 씨는 이곳 지하 계단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치조실이 되고 요 밑에. 얘가 지하 치술 얘가 경기 어마어마하게 넓대. 뭐가 있어요 치조실에는? 전부 치조실 사람 비명 소리만 들립니다. 비명 소리만 들린다. 네. 37년 전 그날 당한 공포는 지금까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동훈 씨의 어머니와 친척들도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안기부 요원들은 간첩 행위를 자백하라며 혹독한 고문을 했습니다. 세멘다에 넣고 성기놓고 성기를 때리는 거. 또 철창 이렇게 높으면 이거 손목에다 철창 이렇게 이 꽃발대대 될 정도로 해야군 이제 나이트를 최고를 태우는 거예요. 요 어깨 이 사이로 견창 곤봉을 끼는 거예요. 옷은 다 벗기고 예. 그리고 이 지구가 양 손으로서 딱 들면 예. 그 거리에 통닭집하고 비슷해. 머리는 뒤로 가보고 예. 엉덩이는 우그로 올라오고 예.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다가 설렁탕물, 고추물, 예. 가루물, 비누물 그렇게 섞어서 주연자에서 이제 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얼굴 가리면 이제 뭐한테 간첩 한 얘기를 시인하면 손만 까딱까딱 나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된 것이 진도 간첩단 사건. 박동훈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감옥에서 18년을 복역한 동훈 씨는 1998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그날 이후 동훈 씨는 산으로 들어와 벌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벌 볼 때는 아무 잔념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 이제 길거리 다니면 간첩 새끼, 빨갱이 새끼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이제 산에 가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다 잊어버려. 2009년 동훈 씨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8억 원가량의 정부 배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국가에 되돌려주라는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손해배상금 8억 한 몇 천만 받는데 네. 지금은 부당이익금이라고 해서 네. 10매덕을 내라는 거죠, 국가에서. 아, 부당이득금이니까 예. 10매덕을 내라? 네, 예. 이자 붙여갖고. 그거 내실 능력이 되세요? 없죠. 지금 뭐 10억 원 나라에서 10억 원 내라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사람 미치겠죠. 처음에 기각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 치가 떨리더라고요. 옛날에 치가 떨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당하니까 치가 떨리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람 좋거든. 최근 동훈 씨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원 행정처 답변서가 과관이야. 네, 아무튼 네. 답변서. 얼마만큼 뭐냐 과관이 답변서를 보는.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 답변서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법 103조를 인용을 했네요.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제 그것은 네. 법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은 네.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양승태 그 사람이 자기 쫄병들 대법관들하고 같이 짜고 박근혜하고 약속해갖고 박근혜가 요구한 판결을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건 희재 조각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될 소리죠. 대법원이 청와대와 판결을 조율한 정황을 담은 문건도 있습니다. BH, 즉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겁니다. 조율 대상은 민감한 정치적 사건, 그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재판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 추궁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였습니다. 전교조가 사학마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 때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한 마리의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정부는 전교조의 법의 노조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이듬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다. 법노조 만든 거. 네, 예. 거의 명언스러운 망언이죠. 법외 노조라는 것은 정부가 파트너인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정권처럼 조직 자체를 해체해버리거나 뭐 조직을 유지하면 구속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무시하는 거죠. 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이죠.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습니다. 전교조는 법의 노조 처분이 무효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도 전교조가 법의 노조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야 교육부의 후속 조치 철회를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촛불광장에서 확인했던 박근혜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적 폐였던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지금 교단으로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전교조 관련 대외비 문건입니다. 표까지 만들어 판결에 따른 이해득 실을 분석했습니다. 전교조가 패소할 경우 청와대에도 이득이고 상고 법원을 추진해온 대법원에도 이득이라며 윈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교조가 효력정지가 뒤집어져서 다시 법의 노조가 되면 청와대와 대법원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쥐판화를 굴리면서 재판을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했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법원의 이득을 최대화할 시점에서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대법원이 그, 이득을 추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이 네.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이미 네. 사익집단처럼 변질되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2015년 대법원은 법의 노조 효력 정지 재판에서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 운영, 국정 운영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죠.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랑 대법원에 이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더 이상 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왜 땡기세요? 대법원장님. 대법원장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의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시작된 사태는 이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사법 정의를 외면해온 대법원이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방패 삼아 진상 규명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 농단의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주요 피의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재판 거래에 희생된 피해자들도 공정하게 재심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이 사법 독립을 보장한 것은 대법원장과 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판사가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는 법원. 그런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